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또 오늘 아침 증시 시장 상황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이사님은 네. 항상 이렇게 미용실 또 다녀오신 모양이에요. 미용실 안 갑니다. 아, 그래? 아니, 아침에 미용실 갔다 올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아니, 그 어제 주말에 또 항상 저런 깔끔한 모습. 아, 네. 네. 자주 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미장실에 자주. 저렇게 미장실 다 이렇게 벗어 넘기고 이렇게 탁 벗. 그럴 수 있는 머리가 있을 때 열심히 하십시오. 듬성듬성 모읍니다. 모아 이렇게. 싹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염이사님과 함께 지금 대략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뭐 박병태 원장님이 일정 좀 적어주셨는데 네. 그 어차피 또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금주 증시 일정 관련해서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까지 이제 카카오페이 공모주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제 LG화학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실적 발표 보실 것 같고 내일은 이제 한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있고 하이닉스하고 이제 현대차 가 있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이 이제 내일부터 거래 정지 들어가거든요. 한 달 동안 이제 인적 분할 하게 돼요. 그래서 SK텔레콤이 네, 통신사하고 이제 지주사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간 이제 거래 정지 들어가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제 내일부터 거래가 다시 거래되네? 재개됩니다. 좀더 좋겠어. 아, 내일부터 거래 재개해요? 네, 내일부터 다시. 거래. 아, 왜 샀지 내가 저거를? 기억이 안 나. 그리고 27일 날은 이제 미국의 뭐 내구재신 문제 있고요. 뭐 주요 기업들 포드, GM 좀 실적 발표 있고 네. 목요일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날 이제 22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이제 설명회 있습니다. IR이 있어서 실적은 다 공개됐지만 이제 향후 전망들을 얘기할 예정이라서 삼성전자 이제 IR 결과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날은 이제 미국에서 개인 소비 지출이 그 지표 발표가 있고 이번 주 이제 일요일 날 토요일하고 일요일인데 G20 정상회담이 이번 주말에 좀 열리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네. 예를 들면 저 제가 뭐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정프라코어를 이제 1,000만 원씩 샀다고 쳐요. 네. 근데 걔가 갑자기 회사 분할이 됐어요. 네. 그럼 이제 500씩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네? 기업마다 다르죠. 약간 다르긴 비율이 뭐 다를 네, 수 있겠지만 대신 뭐 500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금액이랑 얘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안 맞는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원래 예를 들어 1,000이라고 하면 1,000보다 더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럴 수는 없네. 더 됐다는 게 근데 그게 나눠져 가지고 네. 아마 지금 그 하나는 두산중공으로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네. 그죠. 그건 이미 지금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오르고 내린 걸 떠나서 네. 맨 처음에 나눠졌을 때 금액이 내가 맨 처음에 샀던 금액이랑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요? 아, 요거는 좀 제가 그럼 다시. 아니, 근데 그걸 또 뭐 다 아는데 뭐 정프라코어라고 합시다. 정프라코어. 뭐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지금 아이씨, 아 진짜. 아,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보안을 유지할 건 하세요. 뭐 다 얘기해놓고도 무슨. 네, 하여튼 정프라코어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장 전에 분위기 좀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오늘 이제 코스피는 현재 이제 예상으로는 강보합 출발할 것 같습니다. 3,009포인트 정도에서 시작을 일단 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95포인트 정도 예, 여기서 이것도 역시 뭐 강보합 정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호가상으로는 삼성전자가 좀 마이너스 0.4% 정도 하락하면서 좀 시작을 할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1.4% 정도 오늘 좀 오르면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요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주식을 많이 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위기가 좀 좋아서 지금 현재 호가상으로는 괜찮은 모습들인데 다만 이제 미국의 좀 나스닥도 좀 빠지고 해서 오늘 야간 선물 지수는 좀 빠지긴 빠졌거든요. 그래서 보합 정도의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마이너스권에서는 좀 출발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좀 많이 빠졌던 에코프로 비행 같은 이제 2차 전지 섹터들도 오늘 좀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면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바이오 쪽은 그래도 출발은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하는 거 보고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합권 정도 출발한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 좀 너무나 지금
시장이 움직이질 않아요. 예, 3000포인트 근처에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모습인데 과연 이번 주에 좀 반전이 일어날지.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보고서 좀 읽다 보니까 대부분 삼성전자 좀 IR을 중요하게 좀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좀 반등을 해줘야 네네네. 코스피가 좀 올라가니까. 자 일단 출발은 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일단 마이너스권에 좀 출발했고요. 마이너스 0.7%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0.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오히려 밀리기도 했는데 오늘 1% 정도 반등하면서 좋은 출발 보였고 네. 크래프톤이 한 2% 정도 일단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하면서 일단 스타트를 끊어줬고요. 현대차, 뭐 셀트리온은 강보합 정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두산중공업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 네, 이유가 플러스, 뭘까요? 네. 플러스 4%인데 네. 뭐 원전이죠, 원전. 네. 원전입니까? 네, 원전 네. 기대감이 굉장히 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 기대감도 좀 높아지면서 플러스 4%. 거의 그냥 오늘 혼자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 올라가고 있군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이 이제 네이버 아까 말씀드린 크래프톤, 그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거래 정지되는 그 SK텔레콤도 분할 앞두고 일단 1.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또 금리 상승 수혜주죠. 은행주도 오늘 출발은 좋습니다. 반면에 좀 빠지는 기업들은 오늘 그 아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밀리고 있고요. 네. 2차 전지 소재주죠. 그 포스코 케미칼이 지난주에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배터리 이슈까지 좀 겹쳐가지고 오늘도 한 1.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뭐 삼성 SDI도 마이너스 1.3%. 그래서 대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들이 조금 예, 분위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우리 김표정님 자꾸 내 창을 이렇게 훔쳐봐. 부러우세요? 아니, 부러우신 뭐 보세요. 보지도 좋은데. 오. 자 두산중공 한번 보시겠습니까? 5.53% 올라가고 있습니다. This 야. is stock. 이게 주식입니다. 이런 게 주식이에요. 네. 또 저번처럼 또 한번 했다가 또 네. 와. 빨리 오늘은 좀 방송 마치고 저 두 중 좀 팔러 가면 안 되겠어요? 네. 이게 요새 지난주에도 보고서가 진짜 언제로 팝니까? 아니 근데 내가 볼 땐 지금 이게 지금 최고점인 것 같은데 나 지금 빨리 팔고 싶어 미치겠거든요 지금. 나 지금 팔기 전 두 분이 잠깐 방송 좀 하고 계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 가야지 팔려요? 아 이거요? 아니 그래도 핸드폰 켜고 이렇게 뭐 해야 되잖아요. 진짜. 하긴 뭐 방송 중에 뭐. 방송 중에 하면 안 되지.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두산중공업이 거의 혼자 그냥 가고 있고 코스피의 다른 기업들은요 뭐 이렇게 큰 변동성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좀 지지부진한 상태고 삼성이 좀 약하다 보니까 네. 지수도 코스피가 지금 2,993까지 한 마이너스 14포인트 정도 밀려버렸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 정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업종이 좀 괜찮아요. 바이오랑 또 미디어 쪽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뭐 네. CJ E&M이나 뭐 컴투스라든가 YG 엔터, 뭐 게임 엔터사들이 뭐 이번 주에도 좋은 분위기도 좀 이어지고 있어서 코스닥은 그렇게 좀 잘 버티는데 문제 이제 IT 하드웨어 같아요. 하드웨어 쪽이 워낙 안 좋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 예를 들면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요? 급변동했던 네. 그 2차전지 소재주 같은 것들 네. 그게 네. 금요일 날 뭐 부분적으로 좀 저지가 된 것도 있고 더 빠진 것도 있는데 네. 그게 나는 이번 주에 아직도 네. 네. 야 근데 우리 팬분들이 정프로 진짜 좋아하긴 좋아하나 보다. 이 생방송으로 해서 뭐 개인 주식 얘기한 것도 지금 괘씸한데 정프로 시간 주라는 거야 지금. 정프로 지금 시간 주고 빨리 팔게 하라는 거야. 뭐 LNF는 또 이렇게 빨리. 와 진짜. 아 그게 아니구나. 정프로 팔면 그거 올라가니까. 아, 나 진짜 나 순간 오해했네. 아. 정프로 시간 드리라는 거야. 그래서 야 정프로 오늘 생일이지. 거기다 정프로 맨날 울리니까 진짜 불쌍하니까 그런 줄 알았더니 아, 정보로 팔면 올라간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야. 아니에요. 시청자들 너무 믿지 마세요. 아, 많이 떨어졌네 또 이건. 오늘은 근데 2차 전지는 좀 안 좋아요. 아, 안 좋아요. 예, 오늘 그러니까 뭐 보고서들에서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은 좀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이제 그런 좀 보고서들은 많은데 문제 이제 가격 부담 같아요. 가격 부담이 조금 그게 이제 하나의 좀 이유가 된 것 같아요. 그냥 네네. 빌미가 돼서
주가가 좀 조정받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한국의 지금 대표적인 제조업체들이 조금 분위기가 오늘 안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매도가 나오고, 여전히 소프트웨어 쪽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뭐 네이버도 얘기해 주신 대로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오랜만에 바이오 기업들 좀 반등하면서 그래도 코스닥은 조금 선전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아직은 좀 부진한 그런 움직임이고, 수급 상황은 지금 외국인들이 300억 정도를 좀 팔고 있는데, 주로 파는 거는 지금 의약품 쪽 위주로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뭐 통신주, 근데 거의 대부분의 업종을 다 고르게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정 업종 매도보다는 그나마 좀 사고 있는 거는 의류주하고 자동차주 정도, 요 정도만 좀 사고 있고. 네. 그리고 기관 투자들도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한 500억 정도 나왔는데, 통신주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 발전 테마가 굉장히 세고요. 오늘 뭐 두산중공업 중심으로 해서 한정기술 뭐 이렇게 해서 오늘 다 일단 급등세 보이고 있고, 그다음 조선주도 오늘 오랜만에 괜찮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한 5%, 한국조선해양이 2.5% 정도 오르면서 조선주도 수주가 좀 잘 되면서 좋고요. 여행하고 이제 이런 쪽 관련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약했잖아요 최근에. 네네. 근데 오늘은 좋습니다. 모두투어, 하나투어, 뭐 노랑풍선 리오프닝 섹터들 대부분 다 일단 강세 보이고 있고, 아마 11월 1일부터 그 위드 코로나 간다는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좀 오늘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거의 지금 대부분 좀 약세 보이고 있는데, 네. 특히 가장 안 좋은 섹터는 2차 전지 섹터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 나는 그게 걱정이다. 예, 2차 이제 LG화학부터 뭐 삼성 SDI도 좀 안 좋고 소재 업종까지. 왜냐면 이게 추세를 다 꺾어버리면, 예. 지금 우리 시장을 가장 강하게 견제해준 섹터인데, 네. 이게 꺾여버리면은 글쎄요. 예, 투심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컨텐츠까지 무너져 버리면, 네. 코스닥은 붕괴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일단 걱정이야. 다행히 오늘 바이오가 버텨줘서 셀트리온 좀 버티죠. 예.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충격을 조금 다시 빠졌네. 아까 그 흡수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에서 오늘 바이오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아요. 예. 근데 물론 이제 큰 기업들은 조금 약간 변동성은 있는데, 일단 중소형 바이오주들은 좀 버텨주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2차 전지가 워낙 시총이 크다 보니까, 네. 증시 자체는 일단 하락세를 오늘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자력 발전주나 일부 콘텐츠 조선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제조업체들, 뭐 경기 민감주, 뭐 성장주 할 것 없이 일단 매물이 좀 나오면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확실히 한국 증시가 좀 약하긴 한 것 같아요, 진짜. 네, 미국에 비해서는. 에휴. 자, 그리고 또 증권사 리포트들도 짚어주셔야죠. 네, 일단 그 통신 업종이 이제 사실 이제 내일부터 그 SK텔레콤이 그 분할로 이제 거래가 정지되지만, 요새 통신주도 굉장히 좀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좀 관심 없는 섹터지만 NH의 그 안재만 연구원님도 보고서 하나 적어주셨는데, 그래도 통신도 통신인데 비통신도 한번 주목을 해보자. 그런 내용들의 좀 보고서고요.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이 굉장히 알짜가 많잖아요. 뭐 ADT캡스라든가 11번가 원스토어 이런 것들이 있어서 SK스퀘어로 이제 분할을 하게 되는데, 네. 분할 이후에도 좀 기대감을 가져보자는 내용이고, 특히 SK텔레콤 본업도 배당주로서 매력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내용이고, 또 KT 같은 경우도 지금 미디어 사업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스튜디오 지니 같은 거 설립해가지고 드라마 사업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거기에 BC카드, 뭐 K뱅크 지분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 외적으로도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LG플러스는 상대적으로 근데 통신 위주입니다. 비통신은 좀 비중이 낮은 편인데, 아무래도 3이다 보니까 그동안 통신 쪽에 굉장히 좀 주력을 했는데, 그래도 다음 달에 디즈니가 이제 들어오니까, 네. 이쪽으로 좀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 그래서 통신 3사 각각의 좀 그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미래에셋 증권의 유명가 애널리스트가 이제 주간 이익 동향 또 적어주셨는데, 일단 이번 주도 좀 아쉽게도 한국은 조금 추정치가 지금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3분기도 마이너스 0.1%, 2022년도도 마이너스 0.4%. 주로 이제 하향 조정된 이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 추정치가 조금씩 계속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영향을 좀 주고 있고, 다만 이제 주가가 좀 워낙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PER 기준으로는 10.4배라서 가격적인 부담은 좀 없는 상황인데, 다만 추정치가 이제 언제 완화되느냐, 하향 조정이
게 좀 관건인 것 같고요. 업종별로는 철강 업종이 이번 주에 한 2.7% 정도. 사실 철강은 지난주에 그 포스코가 워낙 좀 주가 안 좋았는데 일단 실적 모멘텀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7% 정도. 그리고 보험도 1.1%. 그리고 운송도 HMM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일단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고요. 반면에 이제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된 거는 조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좀 크게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기업들이 일부 좀 추정치가 좀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금융의 이제 박종대 애널리스트가 이제 위드 코로나 지금 이제 가는데 이번 주에 자료 하나 적어주셨는데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생각보다 좀 괜찮다. 그래서 백화점의 기존 점, 이제 백화점 기존 그 점이죠. 그래서 성장률이 한 8%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10월 1일부터 지금 17일 사이에 전기 세일 들어가가지고 롯데 현대백화점 신세계가 다 매출액이 두 자릿수 이상 네네.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롯데온 같은 경우 온라인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18일부터 열흘간 2천억 할인 행사 들어가고요. 신세계도 10월 말부터 온라인 대규모 행사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2천억 할인 행사는 뭐예요? 네, 2천억 정도 규모로 2천억 네. 정도의 상품을 내놓고 네. 빅 디스카운트 한다는 거지. 아, 18일부터 이제 2천억 워치를 네. 아, 그렇게 하니까 좀 새롭게 들리네요. 네. 20% 막 30% 일 때는 감이 좀 없다가 2천억을 예. 아니 옷을 좀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 네. 네. 날씨가 네. 날씨가 맞아요. 많이 추워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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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맞습니다. 이런 거 하나만 하도 뭐 한 돈 100만 원 하잖아. 갤럭시. 갤럭시입니다. 네. 아, 100만 원까지 했었나 이게? 가죽인데 그 정도 안 하나? 가죽은 비싸요. 가죽. 그래도 생각보다 3, 40 아니에요? 갤럭시. 레자요? 아니, 가죽이에요, 얘는. 가죽이지. 가죽은 돈 100만 원 해요, 거의. 요즘 아, 옷 몇 개 잡으면은 네. 어, 비싸요. 아, 근데 요즘에 그 또 뭐 명품 그 해 가지고 거기 보니까 하도 많이 사가 가지고 뭐 신발 같은 것도 두 켤레로 한정하고 막 그러더만. 한 사람당? 응. 많이 사갈까봐? 많이 사가가지고 또 딱 한대요. 아, 리셀 한다고요? 와, 네, 그런 주식은 안 사고 뭐하나 몰라 우리는. 하도 많이 팔려가지고 두 켤레씩. 어딘데 그게? 아, 그 웬만한 명품 브랜드 대부분 그렇지. 샤넬이니 뭐. 아, 그렇습니까? 또 뭐 에르메스. 에르메스 비상장인가? 아, 에르메스 잘 모르겠어요. LVMH 네, 거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제로 매출액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좀 빨리 추워지다 보니까 원래 보통 겨울 상품은 10월하고 11월이 가격을 높게 받을 수가 있는 시즌인데 12월 되면 또 가격이 떨어져요. 떨어지지. 네, 오히려. 안 사지.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일찍 추운 게 더 좋다는 거죠. 의류업체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백화점도 좋고요. 백화점에서 의류가 매출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백화점 쪽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내용이고 이마트도 10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3분기는 실적은 별로 안 좋은데 10월부터 지금 재난지원금 영향이 없어지면서 일단 성장률이 좀 회복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이번 주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실적 발표가 있어요. 각각. 근데 워낙 이제 기대치들이 낮아져 있는데 후와 설화수 같은 이제 고가 브랜드가 만약에 20% 이상으로 성장이 발표되면 네? 주가는 아마 추세적으로 올라서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아모레하고 LG생활건강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고생이 크실 텐데 이번 주에 실적 발표 한번 보시고 그중에 포인트는 후와 설화수가 얼마만큼 성장해 주느냐 그 데이터를 좀 보시면 좋겠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위드 코로나 가니까 결국엔 실적 모멘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유통과 화장품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박종대 연구원님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빠지네요. 네, 오늘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2차 전지 소재주 같은 것들 많이 오른 종목들이 네, 그것들이. 예, 금요일 날 제대로 반등을 못 시켰거든.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한 방 더 맞아버리면은 이제 투심이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도주가 이 추세를 갖는지 부러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네. 어쨌든 뭐 군소업 테마 뭐 다 있지만은 2차 전지 소재가 가장 강력한 테마였기 네. 때문에 그걸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오늘.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방어해줄 섹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시총 큰 걸로는 반도체가 방어해주면 사실 시장이 버텨주는데 삼성전자마저 지금 빠져버리거든요. 거기 2차 전지 대형사들도 빠지고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방어할 수 있으니까 아까 두산중공업이 간 것처럼 원자력 발전이 가는 건 좋은데 이게 시총이 너무 작아요. 아, 거긴 뭐 네. 아주 지역적이죠. 관련 기업도 얼마 안 되고.
오늘 시장은 일단 주도주들의 좀 약간의 매물이 좀 나오면서 지리산이라도 좀 확실히 재밌었으면은 저거라도 좀 이어갔을 텐데 콘텐츠 평가가 좀 엇갈리더만. 지리산이요? 세트가 너무 티난다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 아, 그 전지현 씨 나온 거죠? 네, 네 맞아요. 아, 지금 여기도 지리산 얘기 많이 나오잖아. 네. 아, 기대했던 거에는 조금 못 미친 모양이죠. 그러니까 시청률은 한 9% 정도 나와서 시청률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연속성이 있냐가 좀 관건인 것 같고 지리산은 그럼 넷플릭스에 계약을 안 맺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치에 판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중국. 예. 거기서 굉장히 비싼 돈으로 가져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넷플릭스 넷플릭스랑 계약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어쨌든 뭐 그 만든 데는 손해는 안 보겠네요 그러면. 그죠. 일단 아이치 거기 아마 A스토리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스튜디오들이 최소한 이런 건 없잖아. 뭐 재밌군 없군 간에 결과를 따라서 전 세계 1등 이런 건 안 나오잖아 아이치가. 그죠 그죠. 그건 안 나오죠. 예. 지금 저 오징어가 좋은 게 전 세계 뭐 그렇죠. 그렇죠. 전 세계 1등 해버리니까 예. 그게 뭐 1조니 뭐 1.5조니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네네네. 지리산이 오징어한테는 전 오징어한테는 좀 안 되는 안 거죠. 아 그리고 거기 저기 보니까 캐스팅에도 보니까 그분이 거기 또 나오더만. 거기 섬마을 차차차 카페 주인이 거기 산악 구조대원 또 나오는 갯마을 아닙니까? 갯마을 네. 차차차. 예. 아, 카페 주인이 거기 또 지리산 바로 나와. 그래서 아. 강철 체력이라는 거 아니야. 예? 갯마을에서 바로 산으로 갔냐 뭐. 그런 농담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농담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한두 개만 네. 더 또 이게 말씀드리면 HM의 이제 주주분들이 워낙 좀 주가 빠져서 조금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물론 이제 목표 주가를 올리거나 투자 의견을 올린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보고서 하나 나온 게 그 신영증권의 엄경화 애널리스트가 일단 HMM이 지난주에 전환사채 중도상환 청구권으로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발행을 해놓고 채권자가 당연히 이제 대부분 많이 청구를 하는데 주식으로 바꿔 가는 거잖아요. 근데 중도에 채권자가 그냥 돈 갚아라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HMM이 직접 먼저 갚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게 전자공시 찾아보니까 채권자가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더라고요. 없고 HMM이 먼저 선제적으로 갚을 수는 있어요. 갚아버리면 주식으로 전환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행사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이게 191호 3호 전환사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결정이 났고요. 이게 6천억이고 주식수가 8,300만 주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7,100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왔으면 뭐 엄청난 물량 부담이 됐겠죠 사실은. 아, 시중에 나왔으면. 네, 근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HMM이 이제 자기 돈으로 갚아버린 거죠 그냥. 아. 요새 또 돈을 워낙 또 잘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갚은 건데 다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이게 남아있는 물량이 5억 3천만 주나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물량 부담이 주가에는 굉장히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거를 시중에 출회를 안 시키고 갚았다는 거는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그 배당 가능 이익이 좀 발생하면 주주 배당 검토한다고 배재훈 대표이사가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네. 그래서 아마 올해 배당도 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감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만 좀 주가는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좀 안 좋아요. 회운도 그렇지만 일단은 이런 내용들은 그래도 주가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보고서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내용은 좀 긴데 좀 간단히만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네. 주에 사실 그 누구죠 하나금융투자 그 김현수 연구원님 오셔가지고 뭐 LFP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썼어요. 그래서 NCM으로 LFP를 이기는 전략인데 결론은 뭐냐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너무 좀 방심해서도 안 된다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점유율은 LFP가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원래 작년만 해도 2%밖에 안 됐대요. 점유율이. 근데 지금 전체 승용차 기준으로 11%까지 LFP가 특히 중국에 지금 탑재가 많이 돼가지고 모델 3, 뭐 BYD의 한이라는 자동차 이쪽에 아우. 또 홍광 미니 네네네. 이런 데 많이 들어가가지고 점유율이 급격히 올라갔는데 근데 분명히 한계가 있대요. 싸고 뭐 안전하고 뭐 이게 육각형 구조여가지고 되게 안전하대요. 아무튼 근데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400km 정도밖에 안 된대요. 주행 가는 거리가 네. 그 이상 나긴 좀 어렵고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NCM 배터리 원가 절감해가지고 2023년도 되면 LFP랑 한번 경쟁할 수 있는 가격까지는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NCM으로 LFP를 경쟁한다는 거죠? 가격을. 예. 가격으로. 예. 그 원가 절감을 하니까 어차피. 근데 물론 이제 LFP가 더 낮출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차이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네. 근데 그 테슬라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IR 할 때 NCM이 주력이라고.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주력은 NCM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NCM이 이제 앞으로 사라진다. 이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너무 좀 그건 극단적인 것 같고요. 다만 요즘에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같은 국내 업체들이 LFP 배터리 양산을 위해서 뭐 연구 개발을 뭐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근데 이 국내 업체들이 하는 거는 배터리가 아니라 그 전기차 시장이 아니라 ESS. 예. 대용량 저장 장치 그쪽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뭐라고 했냐면 LCD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잃어버렸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어려워진 것처럼 우리나라가 잘하는 쪽에 좀 집중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NCM, NCA 배터리 이쪽이 워낙 또 좋은 경쟁력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LFP는 중국이 너무 잘해요. 원가도 훨씬 앞서 있고. 그러니까 LG랑 SK가 해서 따라잡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승산이 뭐 크게 있을 수, 그러니까 LCD처럼 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차라리 NCM, NCA에 좀 집중하자. 그게 좀 맞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좀 내용입니다. 네. 네. 자, 그런 리포트까지 소개를 좀 해주셨고요. 근데 오늘은 일단 물론 좀 장이 안 좋긴 한데 2차전, 이제 말씀하신 대로 2차전지가 이렇게 계속 눌리면 증시가 오르긴 어려운데, 한 가지 좀 긍정적인 거는 물론 삼성전자 좀 부진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쪽이 조금은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게 하이닉스도 잘 버텨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2차 전지랑 한때 경쟁했던 이 반도체 메모리 쪽이 얼마나 버텨지느냐. 그게 좀 이제 시장 하락을 막을 수 있는지 그게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나마 좀 하이닉스가 버티는 게 조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은 그 정도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그 기사를 보다 보니까 현대차가 이제 특근을 준비 중이라고는 하더라고요. 4분기에. 아, 그때 다 여론조사 했어요. 이제 네. 준비 중이라고. 진짜 막 맞죠. 기사까지 나왔더라고요. 나가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실제로. 네. 그래서 역대 최대 특근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량을 그러니까. 최대한 생산하고. 그러니까 원래 울산 공장 뭐. 네. 어? 네, 이렇게 해서 공장별로 네. 저희가 다 소화리 다 뭐. 네, 그럼 진짜 좀 너무나 오늘 늦죠. 어? 네, 저희 인적 네트워크들이 또 다 네. 있으셨습니다. 우리 휴민트들이 다 있어요. 그 이게 3%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기사는 주말에 있어요.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알고 있어요. 자, 하여튼 어쨌든 현대차 뭐 이런 자동차 업체들의 그래도 이제 부품 부족 같은 게 많이 해소가 좀 됐. 좀 해소되니까 특근을 하겠죠. 네, 안 그러면 할 수가 네.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또 신차 기다리시는 분들도 네. 조금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같이 저희와 함께 열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